음악 꺼.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음악을 키우고. 우리 사장님 일로 올라오세요. 비 안 와요. 예. 저 밑에서 참 보기 좋게 우산 쓰고 있네. 자, 이제 천천히 모이세요. 이제 한번 슬슬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낫네요. 연령대가. 아까는 뭐 진짜 무슨 경로당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잔뜩 저기 지팡이 들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깝깝했는데 지금은 좀 낫네. 연식들이 좀 싱싱해. 아까는 뭔 노래가 끝나도 박수도 안 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흘러간 노래부터 한번 가봅시다. 목구멍도 풀고 그래야지. 야, 근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손님분들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그지들 구경할까? 참, 이제 우리가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옷을 좀 멋지게 입고 다니면서 그지들 이렇게 구경하면서 팁 주는 게 소원이야. 뭐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지, 뭘. 자, 이제 한번 또 풍악을 또 울리고 그럽시다. 근데 이 미랑에는 미용실에 하나밖에 없나 봐요. 우리 엄마들 다 머리가 다 똑같네. 보글보글. 가면서 봐, 흘러간 노래가 저게 좋은 놈으로 뭐가 있을까? 가면서. 아니, 어떤 노래를 또 불러야지, 여기 또 음악을 듣고 또 오시려나. 그러면은 저기 좋은 놈으로,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주세요. 저기 안개 낀 장준당꿍을,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뭐니 뭐니 해도, 좀 흘러간, 요즘에 우리 엄마들은 흘러간 노래들보다도 싱싱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왜냐면은 그 뭐 노래교실인가 그게 생겨가지고 요즘에 별의별 노래들을 다 알고 계셔. 자, 편안하게 앉으셔요. 저희들 이제 또 슬슬 시작을 해가지고 풍악을 또 울리고 그럽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야, 진짜 이 겨울 옷을 입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또 날씨가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고 다니네. 더워. 그리고 이게 부채가 있는 분들은 이게 또 이게 부채질을 하고 그러는데 부채를 없는 분들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칫솔을 사요. 칫솔을 사갖고 이게 흔들면 돼. 참 저기 하나만 내려갖고 목구멍도 좀 풀고 시작을 해봅시다. 네. 하긴 뭐 이런 행사장에 이렇게 돌아다 봐도 볼거리는 몇 장수밖에 없어. 근데 어제 얼마나 창피했는가? 저희들이 이제 그 낮에 이제 밖에 이제 그 밥 먹으려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8명이거든. 8명이 이제 가는데 동네 엄마들이 우리를 또 알아보고. 근데 엄청 창피했어. 왜냐면은 지나가는데 이 경상들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째이 지나간다. 아니, 이런 그지 옷도 아니고 사복을 입고 가는데 세상에 여째이 지나간다고 얼마나 창피했는가. 그 밖에서 우리를 좀 알아본다 해도 여째이 지나간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여사장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아. 듣기도 좋고. 예, 사장 같고 그러잖아. 왜 꼭 경상도에 오면은 여째이 지나간다. 얼마나 창피했는가. 요즘에는 우리 엄마들이 좀 수준 있는 엄마들, 좀 배운 엄마들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여사장님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예, 웃음 치료사님,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하긴 뭐 우리가 막 웃음을 주고 그러니까 웃음 치료사지 뭐. 맞지 엄마? 하여튼 뭐 병이 있고 몸이 또 불편하시고 그러면은 저희들을 보고, 예, 용기를 가지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야, 우리가 엿장수냐 아니면 옥수수 장수냐? 그 엿장수지. 근데 왜 이렇게 엿을 먹는 사람은 없고 맨 옥수수 처먹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그 옥수수 먹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해야지. 그 엿장수, 야, 참. 왜? 뭐? 아, 슬러시. 아니, 슬러시는 괜찮아.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넌 나오지만 너 얼굴 보면 더더워. 자, 갑자기 더워 죽겠는데. 자, 흘러간 노래. 네, 안개 낀 장주당공원 그걸로 한번 슬슬 한번 가봅시다. 하여튼 뭐 저희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공연 중에 중간중간에 엿을 팔긴 팔지만은 꼭 엿 팔아달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이 더운 날씨에 솔직히 누가 엿 먹고 싶은 생각은 어딨어. 네, 이런 시원한 뭐 슬러시나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거 사 먹지. 나는 이 더운 날씨에 나는 엿 먹는 사람들 나 이해가 안 가. 지랄하고 여기서 장사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자, 흘러간 노래 한번. 근데 이제 우리는 머리를 썼어요. 엿을 이제 더운 날씨에 맛이 없잖아. 그래서 아이스 엿. 응, 아이스 엿. 왜냐하면 엿을 잘려놓고 바로 냉장고에 집어넣어가지고, 예, 딱 먹으면 시원합니다. 예, 이따가 이제 아이스 엿 하나씩 사 먹으셔요. 네네. 자, 흘러간 노래 한번 가봅시다. 먼저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해야지. 차렷 삼식이 인사 나갑니다. 경례.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치고 그래야지. 어이씨. 좋다. 어이씨. 리버버 조금만 더 집어넣읍시다. 공원 지나가고 있니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소 고모들이 말없이 쓰러 안고 울고만 부채질을 하냐고 세상에 박수를 하시네. 아니 그래도 괜찮아. 부채질하면서 리듬을 맞추면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비타틴 산티를 깎다 걷던 산기슬에 이 정도만 불러도 괜찮죠? 네, 잘하죠? 네. 자, 근데 진짜 요즘에는 각설이들도 다 노래를 잘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얼마큼 이제 손님분들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냐 이제 틀리지만은 제가요, 진짜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진짜 끼가 많아. 소리면은 소리, 또 원매쇼면 원매쇼, 북장구면 북장구, 또 주둥아리면 주둥아리 내가 잘해 내가. 어떤 손님분들이 그러더라고. 야, 삼식이는 물에 이렇게 빠져도 진짜 이 요것만, 주둥아리만 뜰 것 같다고. 왜냐면은 말을 많이 하거든, 내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 날씨가 좀 더우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노래가 끝나도 이게 좀 앵콜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네, 아,
앵콜 가면서 내가 지금 이 보충기가 꽤 있어가지고 잘 안 들려서 그러고 좀 보충기 좀 볼륨 좀 높이고. 자 그러면은 또 경상도에 오면은 대표적인 가수가 누구예요? 어? 아 현철이. 아 맞다 현철도 있구나. 근데 요즘에 현철이가 잘 안 나오죠 TV에. 왜냐면은 잘 나가 있을 때는 현철이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라고? 고철. 응. 이제 잘 나가 있을 때는 이제 현철인데 이제 연세가 좀 들다 보니까 이제 고철이 돼가지고 응. 옛날에는 아미새를 부를 때도 힘이 있어서 아미 1세 이제 힘이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틀릴 거 가지고 예. 아미새를 이제 이미새. 자, 이 경상도 하면은 대표적인 가수가 누구냐 하면은 나훈아. 예. 우리 또 나훈아 씨의 붉은 입술 그걸로 하나 더 가봅시다. 예. 이제 저희들이 그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마이크를 잡다 보면은 진짜 맨 마지막에 이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한 4시에서 5시에 마이크를 잡아요. 왜냐면은 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시간이 없어. 예. 그러면은 저기 붉은 입술 그것도 하나만 내려갖고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나 포카리 있으니까 그거 하나 꺼내주라.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노래 하나 부르고 그러면 목이 바짝바짝 하네. 예. 예? 아, 아미새 하나 부르라고요? 네, 네. 아니, 노래도 내 맘대로 하게 냅둬요, 그냥. 자, 요즘에는, 여기 손님분들이 이 엿장수를 관리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붉은 입술 하나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니미새 10세 그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예, 그럼 아미새 한번 불러드릴게. 자, 예, 예, 제가. 예, 이거 붉은 입술 하나 해드리고, 네, 네. 이 노래도 좋아하고, 또 전에도 저런 노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미새 하나 불러드릴게요. 자, 몰라, 몰라. 저 붉은 입술, 그거 한번 부르고, 바로 눌러놔. 어? 아미새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아미새 저기, 우리 어르신 노래방 가보셨죠? 노래방에 가보면 예약을 하잖아. 내가 이제 예약을 했어요. 내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박수만 많이 치면은 내가 이제 원맨쇼도 해요. 그 원맨쇼를 했던 분이 누구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이쪽은 뭐 집구석에 TV가 없나봐요. 이게 왜냐면 옛날 코미디언 백남보씨 뭐 이런 분들이 원맨쇼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막 6.25 때 막 이 6.25 때 정확하게 야, 몇월 며칠이냐? 어? 6월 25,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새끼야. 자, 우리 식구들이 다 돌대갈 일만 있어가지고, 하긴, 나이들이 다 어려요. 그럼 6.25 때, 우리 어르신들, 여기 연령대를 딱 보니까, 새벽에, 자고 있으면은, 이 조용한 새벽에, 큰 이 비행기들이 쫙 하늘을 나르면서, 뭐가 떨어져? 폭탄이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 내가 이런 것도 내가 흉내 잘 내고, 일단은 맛보기로, 저기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만에 내려오는 기차가 무슨 기차? 그렇지 KT. 우리 엄마는 참 대학교 나왔나 보다. 어, 그제 노인 어? 하버드 대학교. 예예 예. 누가 어떻게 확인을 해?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은 아 그러죠 이렇게 믿어야지. 응 사람이 의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럼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만에 내려오는 기차가 KT에서 소리가 어떻게 나냐 이렇게 납니다. 이러면 내가 다 해드리고 750cc 경찰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큰 거 이런 소리도 이렇게 나. 그리고 큰 백구동 소리. 아우 씨발 어지러워 죽겠네. 저기 노래하고 또 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끼를 내가 다 보여드릴게. 그 내 거 부채도 줘. 어차피 여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소리도 한번 해드려야지. 맨 싱싱 노래만 부르면 못 써. 맞죠? 미안해. 아, 벌써 이게 기본 자세가 틀리잖아. 자, 붉은 입술 그걸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차렷 정리해. 다시. 치시는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라고 박수 친 분들만 다시 한번 차렷 경례. 잘 치는데 앵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에? 앵콜! 그런데 아까 첫 번째는요, 우리 저기 어르신들, 남자분들이 잔뜩 앉아 있었는데, 야, 이번에는 좀 꽃들이 앉아 있네. 하긴 뭐, 나이 드셨어도 꽃은 꽃이지, 뭐. 할매꽃. 그렇지. 아이고, 오셨어요. 네네, 좀 늦으셨네. 네네. 어머니, 이제 들어오셔요. 네, 편안하게. 거기 자리 있네. 네. 그러면은 우리 저기 아버님이 이제 신청했던 거, 네, 니미세, 아유 니미세 된다. 아미세, 아미세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엄마들이 잔뜩 있고, 아유 뭐 이렇게 또 흔들을 또 주셔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 사모님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물건 파는, 아유 도착.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진짜 맛있는 거 시원한 거나 사드시지 뭔 거지들한테 이런 거를 또 주고. 네네. 우리 엄마들은 이런 거 보고 뭐 느끼는 거는 없죠? 아니 나는 거 안 느끼셔도 돼. 괜찮아. 네. 아니 뭐 주는 사람 있고 안 주는 사람 있어야지 여기서 다 주면은 우리 금방 비가 되게. 맞죠? 네네. 그러면은 저기 아미세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요거를 딱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깡통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이게 뭐라고요? 패스포드. 패스포드. 지갑, 지갑. 자, 그러면은 아미세 그걸로 한번 가보는데 우리 엄마들한테 한번 참 뭐 이렇게 큰 돈을 주셔요. 아우 세상에. 네네 고맙습니다. 야 색깔이 참 곱다. 아이고 참. 아니 내가 이게 만원짜리 2만원 3만원 이게 주시는 분들도 진짜로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돈을 주 가면서 뭐 내가 뭐 할 건 저기 우리 사모님 내 거 한번 만지실래요? 아니 너무 고마워서 그렇지. 하긴 야 오토바이 좀 난 내가 저런 소리 내잖아. 내가 봐봐요. 내가 하잖아 내가. 자 그러면은 아 우리 엄마들이 여기 잔뜩 계시지만은 우리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가 무슨 새? 아미새요? 제일 싫어하는 새가 아미새? 아니지 집새. 전기세, 똥세 이런 세지. 그럼 우리 엄마들이 제일 싫어. 그러면 우리 술 드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새가 무슨 새? 그렇지 짭새. 자 한번 자 님이 저기 님이 세는다. 왜 자꾸 님이 세라고 그러는지. 자 아미새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만 내려갖고 이 노래는 다 아시죠? 예? 예. 나 혼자 부르는 것보다도 같이 부르서 그러면은 기분이 더 좋아져.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내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게. 아미새 아미새. 어우 잘하네. 아니 다른 동네에서는 이 음을 잘 못 맞춰요. 그러면 이쪽 아미새 아미새. 노노노노노노노 이쪽 해본 거 봐봐요. 아미새 아미새. 이렇게 무슨 리듬을 타 아미새 이게 리듬을 타잖아. 자 아미새 아미새. 이쪽은 죽어가. 아니 어떻게 된게 올라가야 되는 아미새. 어? 아 시끄럽다고? 그냥 그러면 마이크하고 음악 닫고 시끄럽다. 그러면 같이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돼요. 근데 이쪽보다는 이쪽이 분위기가 더 좋네. 왜냐하면은 봐봐 다 우리 엄마들이 있어가지고 참 박수 소리도 힘있게 나와. 그러면 여자분들만 우리 엄마들만 박수 시작. 여기는 자동이라 뭐 세 번도 안 했는데 알아서 세 번을 치시네. 그렇지 여자분들은 얼마나 많이 봤으면은 다 알아치라고. 그럼 우리 남자분들만 박수. 지랄아 봐봐 여기 남자들이 꼭 문제예요. 우리 엄마들만 박수. 그래, 저기 딱 나오잖아. 우리 남자분들 박수! 네네. 자,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자, 아미새 준비됐으면 한번 가봅시다. 가자! 출발! 아이씨다! 아,
해야지 흥이 나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지금 박수를 치신 분들은 더도 말고 한 120달까지 사세요. 아프지도 말고 이왕 딱 아프실 거라면 어머나 참 색깔이 곱다 고와.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아이고 두 분이 누구세요? 아 그러죠. 참 보기가 좋아 진짜. 이게 이쁘고 멋있는 사람들은 돈 씀씀이가 이렇게 좋아. 얼마나 선녀 나무꾼 같잖아요. 얼마나 네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네 복 받으시고 아유 우리 엄마 아니 엄마 아무 느낌이 없을 텐데 뭐하러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는 싱싱 노래를 한번 가봅시다. 내가 싱싱 노래 요즘에 박상철 씨가 신곡 가지고 나온 노래 무슨 노래? 빈깡통 치라라. 내가 어느 정도 잘했는데 빈깡통도 신곡이지만은 요즘에는 항구의 남자 그 노래가 요즘에 각설이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참 입에 잘 붙더라고. 항구의 남자 그거 두 개만 내려갖고 한번 가보고 손님분들 어느 정도 모셨습니까? 저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신나게 한번 해드릴게요. 괜찮죠? 저희들은 날씨가 더워도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기분만 좋다고 하면은 여기서 쓰러져도 와한이 없어.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박수만 많이 치면은 내가 소리도 한번 해드리고 그럴게. 태진하고 송병환이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그 이가탄이가 선전한 거 있잖아. 그거는 소리도 아니여. 이거 있잖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타 이게 끝이야. 근데 우리 각설이들은 최소한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각설이 소리를 들어요. 이리 온노라 웃고 놀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개를 보자 뻥구둥 서라 입속을 보자 앞에도 내 사랑아 이 정도는 일단 이산 저산 옷은 비고 목줄이가 벌써 타고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 그럼 내가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그걸로 한번 해드리고 우리 식구들 싹 나와갖고 붙이고 장구치고 신나게 한번 놀아드릴게요. 자 음악 준비됐어. 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한 번만 더 도와주셔요. 내가 이 소생이 음악 하면 어떻게 봐봐 연장소 엄청 많이 봤지? 자 이런 식으로 같이 해주시면 돼요.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웁시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목이 자꾸 잠기네. 자 한번 가봅시다. 다같이 음악 아마 하시는 분들은 잘하셔요. 근데 안 하는 새끼들은 때려 죽어도 안 해요. 이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너무 저기 마음속에 와닿지 담지 마시고 여기 저희끼리 얘기하는 거는 순기를 듣고 이따가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시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고 가시면 돼요. 하긴 거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웃고 가시지 맞죠? 자 그러면은 한국의 남자 지금부터 내가 박상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봅시다. 다같이 음악 가자. 박상철이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면은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지. 야 분위기 좋다. 한국의 남자들 갈매기도 사랑한다며
그래도 좋다. 아이슈라 자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래야지 분위기가 살고 그러네. 그러면은 야 우리 식구들 그렇지 다 나와. 내가 이제 손님분들 이 정도 끌었으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좀 이제 붙이고 장구치고 신명나게 해야 돼. 노래는요 우리 식구들이 참 다 잘 불러. 근데 얼마큼 이 팀워크가 잘 돼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 아 댄스가 모자르다. 근데 누나는 술 한잔 하신 거예요? 아 술 한잔 아닌데요? 내가 오빠라고? 예.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른 둘이요? 뭘 약을 잘못 처먹었나? 자, 자, 아니 근데 술 안 드신 거예요? 네. 아 그래, 아 술도 안 드셨는데 이 질환이구나. 예. 아니 근데 성격이 진짜 멋쟁이네. 왜냐면은 하긴 여자분들도 이런 데에서 막 재미나게 놀고 또 집에 가 이런 분들이 살림을 참 잘하고 이제 그런 분들 왜냐면 화끈하잖아. 잠시 또 춤췄다가 또 제자리 틀어. 네네. 아우 진짜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고. 네네 고맙습니다. 네 복 받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얼굴 표정만 봐도요 참 진짜 선하게 보이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얼마나 보기가 좋아. 봐봐 얼마나 예뻐. 그럼 왜 지랄이야 도대체.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신나게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하긴 뭐 또 이런 분들이 계셔야지 여기 분위기가 또 살고 그래. 근데 이 동네 사셔요? 이 동네? 어제도 네? 왔잖아. 어제도 오시고 미쳤네. 단단히 미쳤네. 자, 네네. 아니, 참 성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왕 저희들 식구들도 보러 오셨으니까 재밌게 보고 가시고. 네. 네네, 그래요. 자, 네네. 예, 예, 저희들 잘 놀게요. 네네. 화끈하게 놀면 되죠? 네네. 자, 그러면, 야! 야 어방아 저 공주야 다 나와. 여기 누나가 화끈하게 놀면은 또 팁 준다고 하니까 다 나와 다 나와. 어? 뭐? 어? 아 비 온다고 뭔 해가 떴는데 뭔 비 오냐 지랄하고. 그럼 아니 이까지 또 해가 뜨고 그러는 비도 어차피 지나가는 비요. 저희들은 비를 맞아도 돼. 근데 여기 구경하시는 분들은 비를 맞아서는 안 돼. 맞죠? 이거 지금 봐봐요. 텐트 이거 3개 빌리는데 얼마요? 15만원이지. 45만원이요. 45만원인데 세상에 여기 있는 분들이 엿을 다 사먹어도 45만원 뺄 것 같아요? 충분히 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행사요. 1월까지요. 1월까지인데 내일 금요일날 비가 온대요 안 온대요? 비가 억추같이 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엿을 팔아줘야 됩니다. 저희 집 가훈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밝은 사회, 엿먹는 사회를 만들자. 엿은 하나에 3,000원이고 두 개에 5,000원. 근데 저희들이 참 그런 게 뭐냐면은 어머니 엿 하나만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빨이 아프고 방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엿 사먹지 마요. 누룽지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누룽지는 병렬 가자. 엿도 한 번씩 팔아주면서 먹으면서 구경해야 돼요. 그럼 얼추라 보다는 오늘이 물이 더 괜찮네. 어제는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엿먹읍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엿먹자 그러니까 시발가 싹 도망가. 야, 근데 오늘은 진짜 이게 본 행사에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안 가네. 우리는 이런 살들이 좋아. 그렇지? 몇 개여 물어보지 말고 돈대로 다 주어. 그렇지? 잔돈 없다 그래. 그렇지 잔돈. 엿 더 줘 그러면 말 까는 거 있냐 나 엿 더 주세요 그래야지 오늘 계속 말 까네 그렇지 아니 내가 얘보다 나이가 많잖아 모르지 그거는 그러니까 자 손이 말 그렇게 많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붙이고 장붙이고 한번 식당에 한번 가봅시다 이제 엿 그만 팔어 이제 사람들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엿 하루 종일 팔면은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의심해. 됐어 이제 그만 들어. 어벙이 우리 저기 선수들 앞으로 입장. 붙이고 장구치고 하게. 어? 야 잠깐만. 아니 돈은 이따가 쉬고 있잖아. 아유 그래. 아니 전에는 진짜요 하루에 저 지가 파는 게 얼만지 저 뒤에서 이렇게 쉬어보고 그래. 아니야. 왜냐면 맨날 술집에 있었어.
어머 뭐라고요? 아 봉지 아니 발음을 제대로 나도 깜짝 놀래서 봉지라려는 건 거지. 야 봉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핸디백이라고 그러는 거 핸디백. 내가 어머 내가 드릴게 내가. 아이고 그 발음을 잘해야 돼. 봉지라고 그래야지 봉지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지. 여기 있는데 이거 들어. 아 여기. 이거 저기 빗장구를 여기 이만큼 여기 카페트에 좀 깔아놔. 어 이리 와. 우리 어봉이 아 우리 어봉이 부모님이 바쁘구나. 내가 이렇게 땡겨놓을게. 빗장구를 쳐도 가까이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북소리를 듣고 그래야지 너무 멀찌같이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앞에다 갖다 놓고 저희들 각설이 공연은 노래도 노래고 쇼도 쇼지만은 진짜 우리 식구들 북치고 장구치고를 한번 보셔야 돼. 참 잘해요 진짜로. 내가 우리 식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같이 다 매력이 있어. 응, 저기 우리 팔구 팔구 이름만 딱 들어봤을 때는 팔구 이름도 이뻐. 근데 앞에 승이 조시요. 조팔구에요 조팔구. 자 여기는 공주 이름이 공주 나공주 나공주라고. 근데 이뻐요? 야 다른 동네는 김희설이 이뻐요 이거 막 그러는데 여기는 두 명밖에 안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어? 너무 좋으니까. 아 너무 좋으니까. 예예. 예. 우리 아버지 마음이 들어요? 태국 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그럼. 자, 예, 다들 이게 또 손자 갖고 이게 또 그러니까 어떤 젊은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요. 너 뒤로 오셔가지고 착한 보기가 좋대요. 왜냐면은 진짜 이 젊은 사람들이 진짜 먹고 살라고 이렇게 각수리 옷을 입고 분장하는 이 사는 모습이 참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뒤에서 이제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아우 나는 우리 식구대로 뭐 만 원짜리 하나씩 주겠구나 싶었는데 3천 원 주더라고요. 3천 원이 어디에요 그래도. 예 이렇게 주는 것만 해도 3천 원이 3만 원이고 3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르신 여기 계시는 걸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3천 원이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이게 거지 옷을 입고 하니까 참 그 말 한마디에 저희들은 용기가 납니다. 하여튼 뭐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 사먹고 그리고 누룽지 사먹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체력 경례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저기 공주 나와. 우리 또 어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팔구야 우리 팔구가 나와. 팔구 갈까? 아니면은 공자 갈까? 팔구 그래 팔구 나와.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얘네들 부러 먹으려면은 끝나면 그래. 자 그러면은 나 한번 그리고 우선이냐 뒤에서 사람들 어르신들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스트레스를 풀라고 아유 아파라. 자 이제 이게 이제 저기 스승님한테 이제 막 꼬박꼬박 말 대꾸 하고 있느니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있죠. 한 분이라도 웃고 가지. 웃어. 어벙이 웃어. 그렇지 웃어. 그렇지.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두들기고 앵콜을 해야지. 이게 왜? 이 새끼 또 뒤에서도 이렇게 했죠. 안 봐도 알아. 내가 뒤에도 눈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한번 가봅시다. 지금부터 각소리 하면은 다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자 한 번만 외쳐주시면 음악이 바로 딱 튀어 나옵니다. 자, 근데 키 맞아? 야 키 안 맞으니까 짐 좀 갖다 줘. 왜냐면은 우리 식구들이 다치면 안 돼. 이거 올라가서 치라 그냥. 그렇지. 이거 올라가야지 키가 딱 맞을 거야. 그래서 올라가봐. 그렇지. 이제 좀 맞네. 자,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각설이 가자. 출발.
야, 기분 좋아졌어. 한번 더 합시다. 잘해요, 근데? 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박수. 야, 한번 더 해.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다들 기분 좋고 그러니까. 진짜 이럴 때 딱 그런 말이 딱 맞아. 어우,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누룽지하고 엿을 많이 사줬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아니 니네들 왜 한 번 끝나면 왜 집구석으로 들어가냐. 나와 일로 나와. 한 번 더 해야지.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고 그러는데 싸가지 때 그렇게만 한대 아닙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합니다. 어? 가자. 내가 집구석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자 어어 가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네 고맙습니다. 네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다가 이따가 줄게. 자 한번 더 합시다. 지금부터 갑설이 하면 또 마찬가지로 가자. 자 근데 우리 홍수가 앞에서 참 호응을 잘해 주시네. 네, 내가 한번 내가 각설이 한번 할게. 그리고 좀 이런 데 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로 좀 화장도 하고 다니시라 좀. 자. 하긴 더우니까 그러지 뭐. 자, 각설이! 가자! 그렇지. 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마찬가지로 가봅니다. 가자! 꼭 저러면 돼. 하나씩 있어. 튀고 싶어서, 튀고 싶어서. 자, 야, 음악은 뭘로 준비됐냐? 순정. 아니면 뭐 월드컵송 뭐 이런 것도 한번 할까? 신나게 안 했던 거를 하자. 자 월드컵송으로 한번 가보는데 다 같이 대한민국. 아니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하는데 다 까먹었나 봐. 자 여기 있는 분들만 대한민국. 그렇지. 아 좋다. 대한민국. 괜히 요거 하면은 막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하나가 된 기분으로 그 여기도 대한민국 심해고 할 때는 안 하고 지나가고 아 이거 별로 안 잔다 그래서 그럼 혼자 살아 아 순정이 그러면 앵콜 하면 또 하지. 자 그러면 한번 해봐. 대한민국 자, 자 여기 있는 분들 대한민국 그래 같이 묻어가면 돼요. 자 월드컵서 이게 여기 다 틀려요. 네. 근데 여기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제일 좋으니까 여기 봐봐요. 대한민국 봐봐 여기 앞에 있는 분들 대한민국 네, 가서 분위기 여기 대한민국 오늘 뭔 양을 잡을 줄 몰라.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뭐 딸이에요? 아니 뭐 어떤 관계요? 아 옆집 아는 사이. 아 그래. 아니 원래 상태가 이지라니요? 아 그래. 아 그래 알았어. 자, 내 마누라가 저랬으면 패치가 불렀어 내가. 자, 한번 가봅시다. 다 같이 월드컵 속으로 다시 한번. 출발! 가자!
잘한다. 아이고, 잘해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박수. 우리 저기 식구들 숨이 차니까 조금만 쉬라 그러고. 야, 내 거 마이크 때 어디 있냐? 마이크 스탠드 그거 좋아. 그리고 저기 내 뒤에 보면은 한복하고 있을 거야. 깽가리하고 그거 좀 줘. 제가 광대라는 이 노래와 니네 등불 그걸로 참가를 한번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지 옷을 입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한복을 입고 부릅니다. 왜? 저희들은 솔직히 그래요. 노래를 하나를 불러도 성인권을 불러야죠. 성인권. 그냥 그지 옷 입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 그럼 우리는 하고 힘들다 진짜. 어지럽네 어지러워. 그래도 해야죠. 내가 그 저기 뒤에 보면은 그 내 거 그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광대하고 니네 등불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마이크를 제대로 해놓고. 한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옷을 아 노래를 하나 불러도 이렇게 한복을 딱 가져서 입고 불러야지 여기 보시는 분들이 일단은 틀려요. 다른 그지더라고. 자 거기 보면은 광대하고 니네 등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부치하고 땡가리 준비해 주시고. 아니 북하고 장군은 들어도 돼요. 노래 부르는 데 지르라고 뭐 북하고 장군을 꺼내나. 그거는 좀 이따가 박수 치는 걸 보고. 어 그 무대에다가 얹어놔. 어 그렇지. 자 덥긴 덥네. 박수라도 한번 쳐주세요. 광대라는 노래는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왜? 대한민국 각설이들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자, 광대하고 니네 등불 한번 가보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왜? 저희들은 여기에서 공연도 공연이지만은, 아차 싶으면은 장사를 못해요. 왜 장사를 못하냐? 왜? 이 지금 이 순간에 비가 확 와버리면은, 손님들이 여기 있겠어요? 아니면 집구석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집구석으로 가. 근데 지금 햇빛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비가 한 번에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 때문에요. 맞네. 그래서 제가 물건 하나만 선전 좀 하고 바로 이렇게 한복까지 입었는데 안 하기도 그렇잖아요. 제가 합니다. 근데 거기 뒤에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저희 각수리들한테 속아봤자 만원짜리 한 장인데 그러면은 박수나 많이 쳐주시면 돼요. 됐나? 하여튼 이 경상도에 있는 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요것만큼은 잘해. 됐나? 할까? 자,